안녕하십니까. 에어로 잉글리시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어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단어를 쉽고 제대로 빠르게 외울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제목부터 빨리 봐주십시오. 암기의 배신, 외우면 뭐합니까? 써먹고 싶을 때 바로바로 쓰지를 못하는 것을 암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영어 단어를 익히실 때 나중에 써먹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말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최적화된 여러분 어휘 학습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암기의 배신, 영 단어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내 것으로 진짜 만들어서 써먹고 싶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 어휘 학습법입니다. 자, 보실까요? lens, lash, link, line. 뜻을 보세요. lens, 창으로 찌르다. lash, 채찍질, link, 거리, line, 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lance, lash, link, link, line. 이렇게 뜻을 외워봐야 어떡하실 거예요? 외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외우면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그러나 뭔 말을 하고 싶을 때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L. 여기 지금 제가 L을 길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십시오. 글자 자체의 느낌 자체, 발음도 L, L, 혀를 길게 해서 갑니다. 안쪽에서 L, L, 그죠? Lens, 긴 창이에요. Lash, 긴 채찍질이에요. 마지막에 쉬 하고 소리 나지 않습니까? Link, 길게 연결해요. 그죠? Line, 줄이에요. L의 느낌 들어갔습니까? 뭔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뱀도 꼬리가 길잖아요. Lizard, Lizar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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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긴 꼬리를 봐주시라고요. 느낌으로 가져가십시오. 직관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사물을 보고 장면을 보고 어떤 단어를 쓰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느낌과 그 상황이 일치가 됨으로 말미암아 직관적으로 Lizard가 나와준다는 겁니다. 도마뱀을 만났을 때 긴 꼬리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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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zard. 다리가 어떻습니까? Leg, 길어요. 아무리 short 다리라도 자기 몸 중에서 제일 긴 건 다리예요. 맞죠? Leg, leg, leg. 길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요즘 뭐 하와이, 그리고 또 남미에서도 폭발, 이게 화산이 폭발해서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암이 흘러내려요. 그죠? 갑니다. Love, love, love. 용암이에요. 그죠? L, L, L. 길게, L, 길게 막 흘러내려요. 그죠? Love. 그죠? 용암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뽀! B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그 느낌을요. 그죠? 어떻습니까? 글자 모양대로 뿔룩뿔룩.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B의 개념이었죠? 느낌이었죠? 부풀어오르고 막고 터지고 직관적으로 글자를 보시면서 사운드와 함께 가져가세요. 뽀! 그죠? 부풀어오르고 막고 터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이 뭐였습니까? Boil. 끓다, boil, 끓다잖아. 끓다도 되고 끓이다도 되고, 그죠? boil. 지금 막 끓고 있을 때 글자 보세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막 뽀글뽀글뽀글뽀글. 그런데 그 뒤에 수증기가 길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boil. 마지막에 L이 들어온 것이 앞근이지 않습니까? boil. 배운 알파벳 뉘앙스들이 지금 합쳐져서 여러분에게 더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받으세요. 머리로 받으실, 머리로 그냥 외우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는 영어. 바로 마음에서 바로 말이 나갑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blast. 터지다예요. blast. L 보이셔요? 자, B하고 L이 합쳐졌죠. 그죠? 부풀어다가 터져가지고 팍! 길게 막 파편들이 여기저기 길게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blast. 그죠? 빵 터져서 L 길게 막 파편이 여기저기 늘어가는 장면입니다. 직관으로 느낌으로 가슴으로 가져갑니다. 예, bleed 이게 피를 흘리다예요. 근데 뭡니까? 이 피부가 터졌어요. 빵 그죠? 혈관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길게 뚝뚝뚝뚝뚝 길게 뚝뚝뚝뚝뚝 길게 bleed. bleed, bleed, 터져가지고 피가 길게 뚝뚝뚝뚝뚝 흐르는 장면이에요. 야, 이러고 나면요,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 거 보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뭡니까? bleed, bleed, 직관적으로 바로 입에서 단어가 나간다는 거예요. 0.3초 만에 입에서 바로 단어가 즉시 반응으로 나가준다면 여러분의 말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blow, 그죠? 바람을 후 불어내는 거죠. blow, 바람을 후 불어냅니다. 그랬을 때 B, 입에서 저 입 보세요. 입이 그죠? 볼이 부풀어 올랐다가 blow 하고 길게 바람이 휴 길게 L 길게 L 바람이 휴 나가잖아요. blow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림 봐주세요. 예, 지금 어떤 영상의 장면이 그대로 blow를 묘사합니다. 예, 보시라고 해.
어떠세요? 어떠세요?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냥 입에서 뭡니까? 그냥 훅 날 다시 한 번 더 blow. 오늘도 여러분에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단어를 느껴서 바로 말할 수 있는 영단어 학습법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